네, WGS의 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짜릿한 경기 끝에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야, 남은 플레이오프랑 온슬레이어스 경기도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온슬레이어스 경기까지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이 걸린 경기였습니다. 갈라이크 선수의 눈썹이 걸리기도 했는데 그렇죠. 좀 동기부여가 됐을까요? 저희 맏형인데 눈썹 지켜줘야지라는 마음가짐을 했고 이제 마루게이밍 선수 머리 미셔야죠 이제. 아, 또 이렇게 해서 눈썹을 지켜낸 갈라이크 선수의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선수 개인적으로도 오늘 조금 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좀 더 신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제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팀적에 맞추고자 했던 플레이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랙처에서는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프랙처 연습 과정은 어땠고 또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하지 않았던 이유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것 같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프랙처를. 그래서 약간 걱정 반 제가 네온에서 이제 기대 반이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온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는 온슬레이어스입니다. 각오 들어볼게요. 아, 온슬레이어스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1세트 진 거 봤는데 저희한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럼 좀 자신 있게 뭐 남다른 공약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공약을 생각 못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자신은 없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다음 경기도 멋진 모습 기대해볼게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WGS의 한 선수 만나봤습니다.